안녕하세요. 쇼미더의 이템의 성주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템은요, 짠! 이거는 그루브기어에서 나온 스트랩이에요. 데이빗 엘랩슨의 오피셜 시그네처 스트랩, 리코일입니다. 데이빗 엘랩슨은요, 메가데스의 베이시스트죠. 진짜 베이시스트의 시그네처 스트랩인 만큼 굉장히 안정적이고 그리고 편안하고 무게를 다 이 어깨가 받아낼 수 있게끔 굉장히 두툼한 이 폼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진짜 널찍한 이 가죽. 네. 와, 아, 이게 뒤쪽으로 이렇게 됐구나. 그리고 길이 조절도 충분한 길이 조절로, 그리고 쉬워요. 길이 조절하는 게. 지금 이 정도로 튀어나와 있잖아요. 얘를 빼준 다음에 얘를 이렇게, 네, 이렇게 쭉쭉쭉쭉 빠주면 길이 조절이 이렇게 됩니다. 여기 뒤에도 마찬가지예요. 뒤에도 얘를 빼서 네, 빼면요. 지금 여기가 좀 짧아지고 있죠? 네. 빼면 이렇게. 그래서 길이 조절 진짜 이렇게. 이렇게까지 내려치진 않을 것 같긴 한데, 네. 야, 아무튼 길이 조절이 굉장히 다양하게 지금 되게 길게도 연주할 수 있게끔 되게 충분한 길이감을 갖고 있는 그런 스텝입니다. 기타리스트도 이거 사용하면 굉장히 편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깁슨이라든지 좀 바디, 라지 바디 뭐 이런 애들도 굉장히 무겁잖아요. 그런 기타에서도 이걸 사용해서 연주를 하면 어깨에 피로감도 덜하고 연주할 때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연주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가죽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내구성도 훌륭해요. 마감도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대가 지금 8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보통 이렇게 가죽으로 전체 되어 있고 이 정도의 퀄리티는 거의 뭐 10만원 넘어가고 뭐 20만원까지 하는 그런 스트랩도 굉장히 많은데, 얘는 굉장히 짱짱하면서도 전체 총통 가죽, 그리고 여기에도 지금 마감이나 이런 것들이 나사로 되게 잘 되어 있어요. 게다가 생각보다 무겁진 않아요. 네, 굉장히 잘 만들어진 시그네처 스타일의 스트랩인 것 같습니다. 뭐 직접 이것도 쓰면서 연주를 하는 영상도 있고 하니까 여기 찾아보시면 직접 그 메가데스 베이스를 사용하시는 연주 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데이브 엘랩슨 리코일 시그니처 스트랩 그루브기어에서 나왔어요. 여러분 갖고 싶으세요? 그러면 가세요.